얘기를 좀 하는데, 뭐, iPadOS 14 같은 경우도 뭐, iOS 14에 있는 대부분의 그런 개선점이 다 적용이 되고요. 근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아이패드는 홈 화면 이제 업데이트 관련 그게 많이 다 적용이 안 됐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네. 앱보관함도 없고, 그리고, 위젯을 홈 화면으로 못 빼요. 그냥, 기존처럼 왼쪽에 오늘 뷰에서만 볼 수 있는데, 왜 그랬을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그냥 오늘 뷰랑 중복된다 생각했나? 아이패드는 화면이 좁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패드 앱, 13에서 왼쪽에 투데이뷰 이제 위젯을 넣을 수 있게끔 당기면 그 화면에 줄어드는데, 네.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더. 예. 일단 화면에 많이 충분할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맥도, 맥도 위젯이 그 바탕화면에 바로 띄워지지는 않잖아요. 뭐, 물론 이제 그 서드파티로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애플이 네이티브하게 그렇게는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아, 네, 뭐, 그렇죠. 네. 뭐, 빅셀도 네, 그래서 네. 아마, 네, 그거랑 그냥 세트로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얘는 컴퓨터 아닌 컴퓨터니까. 아,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뭐, 좀 이따 뒤에 iPadOS나 macOS에서 얘기하겠지만, iPadOS는 macOS를 닮아가고 있고, macOS는 iPadOS를 네. 닮아가고 있고, 그 외견상으로. 그렇죠. 그런, 그리고 실제로 이제 iPad에도 그 뭐냐 이거, 포인터? 포인터 지원이 들어가니까, 뭐 이제 그게 좀 더 심하고요. 그래서 아마 iPadOS랑 macOS는 계속 이제 이런 걸 좀 균질하게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트로 묶여서 그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요번에 하나 좀 흥미로웠던 게 이제 디자인드 포 아이패드라 그래서 이게 뭐 전반적인 기능이 뭐 들어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약간 디자인 이게 좀 이제 저희 에피소드 노트에 있는 매킨토시피케이션 누가 이렇게 길게 해놨어? 그건 아닌데요? 아, 그럼 100% 자토몰라님이네. 하여튼 그랬는 그래서 약간 뭐 이제 애플의 말에 따르면은 아, 이 넓은 화면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네.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사이드바예요. 그래서 사이드바로 많은 부분을 뺐고 이게 뭐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패드 앱이 그냥 기존의 아이폰 앱을 늘린 거다 보니까 밑에 메뉴들 탭 메뉴들이 그냥 한없이 늘어나서 공간 효율도 안 좋고 그냥 차지만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많았었다 이제 애플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죄다 사이드바로 꺼냈다 그러니까 사이드바로 빼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이드바는 그리고 원하면 숨길 수도 있으니까. 밑에 공간까지 다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이제 서드파티 아이패드 앱들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신가요? 맥이랑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는데 사이드바가 내비게이션 방식이 아예 바뀌는 거라서 네. 기존에는 스플릿 뷰로 왼쪽에는 이제 설정 앱처럼 왼쪽에는 쭉 설정 메뉴가 나오고 오른쪽엔 그거 누르면 디테일한 화면이 바뀌는 거고 더 깊숙한 메뉴를 들어갈 때마다 왼쪽 화면만 계속 이렇게 푸시돼가지고 아이폰처럼 화면이 바뀌는 거였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사이드바가 나오면 3단계가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내비게이션 방식 자체가 아예 통으로 바뀌어야 돼요. 메뉴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네. 꽤 신경을 많이 써서 바꾼 거고 중간에 이 세션이었나? 중간에 디자이너가 나와서 그 메뉴 내비게이션을 툴바랑 탭바랑 내비게이션바랑 얘네들이 어떻게 메뉴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애플이 되게 싫어했잖아요. 이 햄버거 메뉴라고 부르는 그렇죠. 되게 싫어했죠. 예, 예. 옛날부터 별로 이게 구글이 좀 먼저 썼던 이게 머테리얼 디자인의 일이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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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일 먼저 썼던 건 페이스북이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미 서드 파티 앱에서는 일부 쓱 이런 식으로 설계된 앱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뭐. 예. 이게 아무래도. 네, 많죠. 효율적으로 쓰 효율적이니까. 맥에서 쓰던 예. 방식이긴 해요. 네. 사실 이게 맥에서 쓰던 예전에 드로우가 옆에 나왔다 들어왔다 했던 옛날 맥OS의 방식을 윈도우 안에다 넣어놓은 거라서 네, 사이드바를 내비게이션 방식으로 쓰라는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개발적으로 좀 그 바뀌는 것들이 이게 내비게이션 방식은 iOS 처음 나올 때부터 계속 쓰던 방식인데 아예 싹 바뀐 거라서 네, 고민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강제는 아니죠? 네, 강제는 이런... 아닌데. 강제는 아닌데 이게 이런 기능을 이제 써서 내비게이션 방식을 구성하라는 거죠. 권장. 쉽게 얘기하면 강하게 권장. 거의 강하게 권장.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아이패드는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근데 이게 효율적이니까 예. 네. 굳이 안 따를 이유는 아예 기존의 앱을 뜯어 고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 새로 만드는 경우는 굳이 안 따를 이유는 없어 보여요 제 눈에도. 네. 그런데 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저도 그 세션을 봤는데 메뉴의 구조에 대해서 아예 다시 생각할 것을 주문을 하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뭐 어차피 앞에 보일 수 예전 UI 같은 경우는 앞에 보일 수 있는 메뉴가 적으니까 그 메뉴 안에다가 다 숨기고 이런 식으로 메뉴 네. 구성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 어떤 거를 넣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앱의 기능에서 어떤 것까지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나 이런 거를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맥OS에서 약간 메뉴바의 재림이 될 수, 메뉴바를 그런 식으로 바꿔서 넣을 수 있, 바꿔서 넣으려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토샵 같은 앱은 사실 사이드바가 사실 그렇게 크게 말이 되지는 않는 UI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아예 사이드바 뷰에다가 뭐 약간 기존에 메뉴바 같은 거를 갖다 박아놔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나 이런 UX 면에서 좀 새로운 고민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플이 아이패드를, 아, 다음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컴퓨터예요. 이런 식으로 밀다 보니까 이런, 그런 면에서 이러한 UI 전반적인 이제 앱 UX 같은 거를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이 뭐 밑에 써놓으신 매킨토시피케이션 네. 이 단어랑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컬러픽이나 뭐 이런 컨트롤들도 새로 다 아이패드에 맞는 형식으로 다시 다 만들고 있는 거 보면 맥OS랑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맥이랑 아이폰이랑 아이패드가 이렇게 통합된 경험을 하길 원하는 거고 네. 단지 화면만 늘려놓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이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야 그 맥앱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 이제 아이패드 iOS 앱이나 아이패드 앱이 맥에 그냥 실행이 될 텐데 그랬을 때 이질감도 더 덜할 것 같고 아 그런 것도 예, 있죠. 예, 뭐 예 그리고 이제 카탈리스트의 경우에도 지금 사실 지금 카탈리스트가 적용된 앱들, 애플이 만든 거 말고 이제 서드파티 앱들, 뭐 굿노트 같은 거 맥에서 써보면 예전 맥 앱보다 확실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이패드 앱을 옮긴 다음에 약간만 고쳐놓은 그 상태의 경험이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패드 자체의 그 느낌, 그리고 이제 포인터 적용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맥이랑 좀 더 가깝게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네. 그 카탈리스트로 맥 앱을 만들 경우에도 이제 개발자가 좀 일도 좀 덜 하면서 이제 사용자에게는 좀 더 맥 앱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게 뭐 이런 그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펜슬킷 관련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게 사실 그 펜슬킷 세션을 봤는데 이 골자는 그거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개선점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하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알아서 다 적용이 됐거든요. 진짜 맞아요. 진짜 그게 포인트였어. 하여튼 그 애플 펜슬 관련 기능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애플 뉴튼 시절부터 있었던 거긴 한데 그 OCR 네. 기능이 사실상 돌아온 거죠. 그래서 네. 글씨 손글씨를 이제 텍스트로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바꿔주는 거. 뭐 네. 그거를 뭐 줄도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텍스트로 복사를 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플워치는 이미 있는 건데 이제 스크리블이라 그래서 손글씨를 이제 아무데나 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색창에다가 쓰면은 알아서 바꿔주는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 등이 이번에 들어가요. 문제는 이거는 한국어 지원을 안 해요. 영어하고 중국어만 해. 왜 이래? 영어랑 중국어. 와, 네. 진짜. 네, 대놓고. 야, 이 와중에 일본어 빠진 거 신기한데요? 아, 근데 오. 그, 지금 애플워치의 스크리블 기능도, 중국어, 아니, 영어하고 중국어밖에 지원을 안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영어를 지원하면 대부분의 라틴 계열 언어는 어떻게든 뭐 어떻게 잘 끼워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 네. 그렇잖아요. 라틴 계열 언어는 그냥 사전 이제 딕셔너리만 잘 되면은 사실 그냥 알아서 다 들어가니까 한번 영어만 하나만 지원을 하면은 웬만한 라틴 계열 언어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외 중국어 들어가는 거는 뭐 네 그렇다 그래요. 그래 뭐 그러자. 약간 그런 건데 매출이 13억 파워가 중국인데 뭐. 뭐 그렇죠. 뭐 하여튼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그래요. 뭐 이런 OCR 기능이 사실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쓸 수가 없는 기능? 왜냐면 그렇게 맨날 영어로만 사시면은 네 가능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OCR 기능 자체가 한국 이 그러니까 스크리블 기능을 확실히 중국어만 지원을 하는데 그 이제 이 OCR 기능 자체도 영어랑 중국어만인지 약간 그게 좀 헷갈리기는 하더라고요. 아주 왜냐면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이거를. A few moments later. 아, 그러네요. 그 OCR 기능도 영어랑 중국어만 지원을 하네요. 네, 네. 그러네. 아, 지금 방금 하게 했습니다. 에휴, 이건 언제쯤 다국어 해주나. 아니, 아까 사실 저희가 얘기는 안 했는데 iOS 14에 번역 앱이 들어가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뭐 호로이님이 증명하셨듯이 그 뭐 경상도 사투리는 전혀 안 먹히긴 하는데 근데 걔는 한국어를 지원해요. 뭐 경상도 사투리 얘기가 나온 거에서 눈치챘겠지만 한국어 지원한 거에서 되게 놀랐어요. 이걸 한국어로 지원한다고 막 이랬는데 네 하여튼 네 그러게요. 근데 또 그 사파리의 페이지 전체 번역은 한국어 지원을 하네.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나마 좀 낫다 생각을 드는 게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우이지만 뭐 어차피 영어로 번역 때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영어가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도 좀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러면 크롬 쓰시면 됩니다. 아 뭐 그 근데 크롬을 쓰고 싶어요? 예, 지금 이번 iOS 14부터는 기본 앱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쓰고 싶으시면 네, 쓰시면 되고요. 저는 저라면 팝폭으로 바꿀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네. 뭐 저는 엣지 쓸 거지만. 하여튼 물론 이제 iOS에서 그 쓰이는 브라우저들은 다 껍데기만 달라지는 거긴 합니다. 예, 네, 아니 뭐 껍데기랑 엔진을 기능들. 다른 걸 쓸 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건 그것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거는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렌더링 엔진에 워낙 많은 거를 뭐 이제 시스템 성능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크로미움 엔진을 아이폰에다 해봐요. 배터리 아마 30분이면 끝날 거야. 배터리 30분이면 끝나요. 그럼 그 됐다가 하여튼 그렇고요. 아마 iPadOS 그리고 이거 펜슬킷에 관련된 업데이트인데 칼라피커가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칼라피커가 들어갔고요. 이거는 이제 펜슬킷 업데이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펜슬킷을 이미 사용하는 앱은 모두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기능인 것 같고. 그래서 칼라피커는 어느 정도든가요? 뭐 보니까 뭐 진짜 뭐 RGB 세팅 다 할 수 있고 원하면 헥스 코드 갖다 쓸 수도 있고 막 이러는 것 같던데. 뭐 생각하는 피커는 다 되던데요. 예, 뭐 슬라이더, 휠 그리고 또 뭐 있냐? 뭐 RGB 좌표 넣는 것도 되고. 헥스 코드. 지금까지 없던 게 신기한 건데요. 그래서 덕분에 이거 아이패드 앱들에서 보면 컬러 그 찍는 걸 보면 앱마다 다 달라요. 그 모양도 다르고. 개판이었어요 지금까지. 제일 개판은 그 중에 제일 개판은 오피스 앱들인데. 왜? 우리 또 마속가요? 아, 진짜 개판이야, 이거. 마속가요, 또? 우리 또 마속가? 얘네는
지금 제가 지금 모드를 켜놓고 있는데 한번 보려고 얼마나 개판인지 이게 제가 원하는 컬러를 찍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휴에서 골라야 되는데 난 정확하게 0025를 고르고 싶은데 고를 수가 없어요. 찍어야 돼. 저 개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표준 컬러 피커가 들어가면 이제 귀찮으니까 그런 거 쓰겠죠? 예. 근데 뭐 저는 이 부분도 맥이랑 가까워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 하긴 컬러 피커가 있었으니까 맥은 제대로 네. 옛날부터 왜 이제 들어간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들어간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 아이패드 OS는 이쯤 하고요.